가스트야, 우리 친구하자 친구. 오, 없어졌어. 아, 부끄럼 타네. 가스트 이거 부끄럼 타네. 없어졌잖아. 친구하자 하니까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안녕하세요, 캐리곤이에요. 오랜만에 흠흠하네. 자, 오늘은 그걸 해볼 거예요. 그거 뭔지 궁금하면 계속 보십시오. 자, 가봅시다. 캐리곤 정부.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 자, 봅시다. 아, 다리. 넌 최고야. 넌 최고인데 약간 느리더라. 빨리 가자.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탈이. 가자 탈이. 자, 봅시다. 뭘할 거냐면, 아, 이제 문 저절로 열리지. 준비 좀 하고, 준비하기 전에 그냥 바로 해볼까요? 지옥에 갈 거예요 오늘. 지옥에 갈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알아버렸죠?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그러지 말고 계속 보라고. 활, 힘, 내구성, 무한 뭐지? 어제 그 사운드 올인한 거 하느라 아예 모르겠어 게임. 지옥문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잘 설치했단 말을 들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번 편이 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악마를 보았다. 그 안에 악마는 저였고, 그렇다면 지옥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왕의 귀환이잖아. 악마가 지옥 가면 그 자기 집 가는 거지. 갑시다. 아, 어디다 설치하지? 지옥문 2층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설치하고 여기다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리고 가끔 안에서 몬스터가 튀어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 그러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몬스터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쪽에서 물을 뿌리면 일로 물살이 가니까, 뭔가 이쪽에서 몬스터가 나와도 이쪽으로 휩쓸려 가겠죠, 여길로.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나오기 힘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 완벽해. 자, 봅시다. 자, 이제 지옥 갈 준비 해봅시다. 뭔데? 아니, 상인님 또 나한테 라마 갖다... 아니야. 상인님 뭐 하시... 뭐야 이게 다. 아니, 이런 걸 지금 에메랄드를 주고 사라고? 같이 지옥 가실? 같이? 자, 갑시다 지옥. 오케이, 같이 지옥 갑시다. 일로 오세요. 일단 들어가봐요. 들어가봐. 떨어져봐. 오케이, 떨어졌죠. 물에 휩쓸려 가죠. 점프 뛸라면 지옥문밖에 없죠. 오케이, 좋아요. 들어가. 갈 수 있나? 가시나? 지옥 가나? 아, 상인은 지옥 못 보내나? 아, 못 보내는군요. 매우 아쉽게 됐습니다. 자, 갑시다 그럼. 드디어 지옥 갈 거야. 수고링. 자, 집으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아니, 뭐 이딴 이상한 곳에 떨어지냐나? 뭐야 여기, 뭐야 도대체. 자, 갑시다. 처음부터 나연에게 이런 시련을 주다니. 아, 점프해서 뛰어넘어보고 싶은데. 물도 없는데 나. 아, 물만 떠오자. 그래, 쩔복기본. 물만 떠봅시다, 물만. 오케이, 자, 점프로 한번 용감하게 넘어보도록 하죠. 하! 오케이. 후아! 좋았어. 이게 뭐라고 기쁘지? 이게 네더 석영인가 하는 거였죠. 아유, 되게 길이 좀 그렇다. 문이 되게 이상한데 생겨가지고. 어유, 놀래라. 이상한 소리 내지 말어. 놀래잖아. 자, 이 정도면 괜찮죠?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아니, 이렇게 지천에 널린 거였어, 이거? 아, 그 상인 가만 안 두는 건데, 그때. 물론 이미 이 세상에 없네. 자, 봅시다. 어디서 이상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지? 뭐지? 아, 여기. 아, 상인 죽이를 잘했. 상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났는데? 얘네들 안 건드리면은 저를 안 때리죠. 좋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났나? 자, 오늘 지옥 탐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캐. 아우, 왜 이렇게 소리가 무섭냐. 일단 요거부터 캐 갑시다. 오케이. 아, 이거 캐면은 가루로 되는구나. 아, 어우, 눈부셔. 어우, 악마인 나에겐 약간 버거운 위치군요. 좀
우리 피그맨아, 이건 채집이라는 것이다. 채광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니야. 이거는 낙사라는 것이다. 오, 엔더맨. 오, 얘 왜 이래? 물. 아니야, 잠깐만. 얘 왜 이래? 오. 오. 아니야, 이거 왜 물이 왜, 물 없어 왜 없어져? 어? 어, 마시안까지 그래. 언제까지 내가 당하고 할 수만 없지? 언제까지 당하면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 같아? 아이, 별것도 없는 게 개놀랬네 진짜로. 얘 왜 이렇게 소리도 무섭고 움직임도 무섭고 왜 이렇게 무섭지? 아, 아니 지옥의 애기 소리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거 애기 소리 뭐야? 아, 물 안 되는구나 여기서. 애기 소리 이제 안 나네. 개꿀. 야, 발광석 이렇게 많어? 아따가. 아, 이거 발광석 아니야? 아, 마그마 블록이구나. 아, 바다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했죠. 어, 이걸로 좀비 피그맨 못 잡나? 일단 용암도 좀 퍼갑시다. 오늘. 야, 여기 넓다. 나 길 이름 어떡하냐 이거. 좌표는 기억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충 여기쯤 오면은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좌표 스크린샷 찍어놓고. 아, 여기 완전. 어, 야, 왜 고통받고 있어? 근데 얘 왜 안 죽어? 개쩔잖아. 좋은 템 들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지옥 짱 넓다 여기. 야, 지옥도 이쁘긴 하네. 그래도 역시 난 악마인가? 왜 이렇게 지옥 괜찮아 보이지 풍경이? 가봅시다. 아까 애기 울음소리 아우 한참 들리다가 안 나니까 이제 좀 멋있어 보이네 풍경이. 일단 좀비 피그맨은 엔간하면 때리지 맙시다. 안 그래도 엔더맨도 저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시 나 소리. 애기 소리 다시 나. 왜 다시 나는 거야? 안 나다가. 오, 요 위에 있나 보다. 애기야, 내가 구해줄게. 날 부르고 있어. 구해달라고. 아니, 소리 들렸는데 어디 가지? 애기 어디 있어? 애기. 뭐야 저거? 오뭐 저렇게? 오, 개무섭게 생겼어. 아, 얘가 그거구마. 얘가 가스트네. 가스트야, 우리 친구하자 친구. 오, 없었어. 아, 부끄럼 타네. 가스트 이거 부끄럼 타네. 없어졌잖아. 친구하자 하니까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부끄럼쟁이 녀석. 내가 친구 한번 하자 그랬다고 바로 도망쳐버리네. 아, 좀비 피그맨을 마그마 블록으로 때릴 수 있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밑을 이렇게 파서 마그마 블록을 빨리 설치하고 여기를 깨면. 뭐야, 좀비 피그맨 완전 무적이잖아. 용암에도 안 죽어. 어? 마그마 블록에도 안 죽어. 하지만 내 칼은 죽지. 크크크. 무적을 죽이는 사나이. 아까 그 가스트랑 좀 더 놀고 싶었는데 가스트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애기 소리 어디야? 애기 소리가 가스트잖아. 가스트 어딨어? 나랑 친구하자고. 그래 가스트야. 오, 가스트야, 나랑 친구하자. 잠깐만 기다려. 이번에는 너랑 좀 더 비슷한 모습으로 내가 와줄게. 오케이. 자, 잠시만 기다려봐 가스트야. 오케이. 자, 금방 올게. 오, 가스트야. 오, 내가 왔어. 오, 가스트야, 어딨어 가스트? 어, 가스트. 어, 이어폰 안 껴서 소리 안 들려. 가스트야, 이제 우리 친구지. 근데 나는 너가 안 보여. 가스트야. 아, 가스트 녀석.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왔는데 없어지네. 아따가. 부끄럼쟁이 녀석.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친구 안 해주고 도망가네.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중에 어? 너랑 친구 해준다고 하는 사람 있냐? 근데 왜 날 거부하고 지금 숨는 거야? 쟤는 뭐야? 아, 그거다. 저번에 사부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왔던 애예요. 가스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좀비 피그맨이랑 놀아야겠습니다. 좀비 피그맨들 덤벼! 개많잖아 이번 거. 이번에 너무 많다. 요 돌을 하나 돌고 자꾸 돌아요. 뱅뱅 돌아가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아, 오야, 가스트야, 지금 나오면 안 돼. 아니야, 기다려봐. 와, 휘몰아치는 칼날. 화, 하. 휘몰아치는 칼날이 근데 뭐지? 나 왜 피 왜 이래? 거의 다 잡았어요. 오, 레벨 쫙쫙 올라요. 아, 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얘네들? 최고? 가스트 어디 갔지? I'm your friend. 아, 가스트 소리 나는데?
아 가까운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카스트야! 카스트야 기다려. 내가 분장을 하자 일단. 카스트야 우린 친구지? 카스트야! 저, 잘 안 보인다. 카스트야 우리 이제 친구야. 너랑 나랑 1일이야 이제. 친구 1일 찾다 알았지? 어 좋았어. 온다 어 공격도 안 하고 나한테 왔어. 카스트야 우리 친구 1일차야 알았지? 아! 가스트! 아 잠깐만 가스트야! 야 가스트! 너에게 절교를 선언한다!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어 저기있어. 좋았어. 야 가스트! 너에게 절교를 선언한다! 아, 좋았어. 너 봤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아, 가스트 녀석. 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어?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아, 가까이 와가지고 내 냄새를 맡더니 바로 인간인 걸 알아채고 공격한 건가? 아, 마인크래프트 사상 최초 가스트와 친구되기 직전이었는데. 좀비 피그맨? 헤드샷! 두 방? 헤드샷! 뒤에서 접근하는 나약한 녀석. 남자라면 앞으로 접근해라. 아, 가스트 녀석. 가까이 오는 게 무슨 애완동물 같아가지고 되게 귀여웠는데 갑자기 눈이 뻘겋게 뜨더니 나를. 난 더 이상 가스트를 친구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녀석과 친구를 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라고! 아, 가스트! 죽어라, 가스트! 아, 그는 좋은 가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죠.